대장동 의혹, 이재명 게이트, 내용이 하나둘씩 밝혀지면서 전체 그림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실체적 진실은 뭔가에 대해서 궁금해하듯이 지금 정치권에서는 이 이재명 게이트가 이번 대선 전국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를 놓고 골머리를 싸매는 형국입니다. 이재명 게이트를 통해서 밝혀내야 될 진실, 실체적 진실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어떻게 해서 7% 투자가 된 민간 투자에 70%의 수익을 안겼느냐 하는 점입니다. 당초의 수익 설계를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느냐. 전국의 어느 신도시 개발에도 이런 경우는 없습니다. 7% 민간 개발에 70%의 수익을 안겨주는 구조. 그러니까 1000배 이상의 수익이 난 겁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했느냐. 그 다음 지난 4월에 금융정보분석원으로부터 자금 흐름이 이상하다라고 해서 조사를 의뢰받은 경찰이 지금까지 뭘 조사하고 있었느냐 하는 점입니다. 경찰과 검찰 수사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를 짐작해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가 가장 중요하죠. 도대체 이재명은 얼마만큼 관여되어 있느냐? 이재명은 왜 이것을 모두 알고 모두 결재해주고 모두 결정했으면서 이게 문제가 된다라는 걸 그 당시에도 알고 있었으면서 왜 이걸 그대로 밀어붙였느냐 하는 점입니다. 이재명은 도대체 어디까지 관여가 되어 있느냐? 이 세 가지 점이 실체적 진실에서 가장 중요한 점입니다. 그 다음 대선 전국에서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냐? 이번 대선 전국, 5개월 남은 대선 전국에서 이 이재명 게이트가 태풍처럼 5개월 전체를 휩쓸 것이다. 모든 이슈들을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부분은 모두들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옳으냐? 여당은 여당대로, 야당은 야당대로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송은재 TV 시작합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이재명 게이트의 실체적 진실이 뭐냐? 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어떻게 해서 7% 투자한 민간 개발에 70%의 이익이 돌아가도록 했느냐? 그래서 화천대유가 1000배가 넘는 수익을 챙길 수 있도록 이 구조를 설계했느냐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유동규죠. 유동규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 이재명의 최측근으로 꼽히죠. 아파트 리모델링, 아파트 재개발 조합장을 하다가 이재명에 의해서 발탁이 돼서 성남시장 선거에 이재명을 도왔고, 그래서 이재명의 최측근이 됐고, 이재명이 경기도지사가 되자 경기관광공사 사장으로 또 발탁이 되는 최측근으로 꼽히는 사람이 어떻게 해서 전국 어느 신도시의 경우에도 이렇게 설계되는 경우가 없는데 이렇게 수익 구조를 설계했느냐. 유동규도 인터뷰를 하고 있고 이재명 당시 시장과는 관계가 없다. 수익 설계가 문제가 아니라 부동산 가격이 올랐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데 2018년은 부동산 가격이 지금처럼 오르지 않았을 때입니다. 이 수익 설계는 2018년 전에 만들어진 것이죠. 그러니까 부동산 폭등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고 지금 수익 설계가 왜 이렇게 다른 곳과는 달리 설계가 됐느냐 하는 부분이고, 이 모든 설계가 당시에 성남시장인 이재명에게 보고됐고 이재명의 결재를 받아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다라는 부분은 거의 확실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화천대유에 관계된 뭐 많은 법조인들, 누구라고 이름을 대면 뭐 쟁쟁한 법조인들, 권순일 전 대법관을 비롯해서 많은 법조인들이 대규모로 관여되어 있다는 점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 법조인들이 관여된 것이 과연 병풍, 이 사업을 보호해주기 위한 병풍 효과였느냐, 아니면 이것도 이재명과 관계가 되어 있느냐, 권순일 전 대법관이 키맨으로 꼽히죠. 이재명이 이 모든 사업을 자신이 기획하고 자신이 추진했고 자신이 모두 결정한 사안은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재명은 정면 돌파를 시도했죠. 뻔뻔하게 정면 돌파를 시도하면서 이젠 국민의힘 야권을 물고 들어가는 물귀신 작전을 쓰고 있습니다. 자신도 알고 있는 겁니다. 자신이 이 책임에서 피할 수 없다라는 것을. 그 책임의 정도는 다르겠지만 국민의힘 게이트라고 몰아붙이는 이런 뻔뻔스러운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저간에는 이재명도 이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는 자신의 판단이 있는 것이죠. 그 다음 세 번째, 경찰은 지난 4월부터 이 사실을 내사해오면서 왜 지금까지 이걸 뭉개고 있었느냐 하는 점입니다. 지난 4월부터 경찰이, 용산경찰서가 내사를 했다면 어느 정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얼개는 여권은 알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권 핵심층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있었다라는 부분입니다.
여권 핵심부에서 문재인 정권 핵심은 이 대선 전국에서 이 이재명 게이트를 어떻게 다룰 것이냐 하는 부분을 짐작해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이렇게 실체적 진실이 하나 둘씩 드러나고 있자 정치권의 반응은 굉장히 물밑에서는 분주해졌습니다. 각 후보 캠프마다 민주당 당 지도부, 국민의힘 당 지도부 모두 지금 분주하게 이걸 어떻게 대처해야 되느냐라는 부분입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대선 전국, 5개월 남은 대선 전국에서 이 이재명 게이트가 어느 정도 영향을 발휘할 것이냐 하는 부분입니다. 혹시 다른 또 큰 사건이 터져서 이게 덮어질 수 있느냐라는 부분입니다. 다른 사건이 터져서 이 부분이 희석이 될 수는 있어도 이재명 게이트가 앞으로 남은 5개월 대선 전국 전체를 강타할 것이다 라고 하는 점에서는 모두가 생각이 일치하는 부분입니다. 부동산에 관계된 것이고 1,000배가 넘는 수익을 챙겼고 전형적인 돈이 개입된 권력형 비리라고 하는 점입니다. 지금 많은 국민들이, 대부분의 국민들이 가장 예민하게 느끼고 있는 모든 소재들을 다 안고 있다라고 하는 점에서 대선 전국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민주당으로서는 일단은 위기로 보입니다. 당장 국민의힘에서 주장하는 특검을 놓고도 민주당 내부에서는 의견이 엇갈립니다. 차라리 특검을 받는 것이 더 낫지 않느냐 해서 주장에서부터 지금 여기서 특검을 받을 수는 없다. 검찰, 경찰 수사의 기간을 조정해가면서 대선 전국에 대처해가는 것이 옳다라고 하는 주장. 특검을 받게 되면 당이 쪼개진다. 이 대선의 판이 깨진다. 지금 이런 많은 우려에서부터 여러 가지 지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미묘한 민주당의 입장은 이낙연 후보의 입장이 그대로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낙연 후보의 입장은 겉으로는 특검은 올바르지 않다. 검찰, 경찰 수사가 빨리 진행이 돼야 된다라는 입장이지만 속은 복잡합니다. 오늘과 내일 호남의 이제 경선 결과가 발표가 됩니다. 호남의 경선 결과에 따라서 이낙연의 판단도 달라질 수 있을 겁니다. 민주당 전체가 결정하는데 영향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이낙연으로서는 여러 가지를 생각지 않을 수 없을 겁니다. 이게 지금 검찰이나 경찰 수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문재인 정권이 이재명의 목을 틀어질 수 있는 부분이다. 야권으로서는 일단 호재입니다. 당장 이재명 게이트에 대해서 전부가 같이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는 점이 반가운 일입니다. 대선 전국에서 여권의 1위 주자, 지지율 1위 주자가 걸려든 부동산이 개입된, 돈이 개입된 권력형 비리라는 점에서 야권은 호재 중에 호재다. 이렇게 일단 판단할 수 있습니다. 김기현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TF팀을 만들고 발빠르게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이 각종 의혹에 대해서 실체적 진실을 밝히고 대선 전국에서 이걸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옳으냐에 대해서 굉장히 발빠르게 대처하고 있습니다. 또 각 후보 진영에서도 홍준표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보를 받겠다라고 해서 창구를 만들기도 했고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에는 지난 토론회에서 이것에 대한 질문을 받았죠. 이렇게 돈이 개입된 권력형 비리에 관해서 이런 수사 경험, 이런 특수수사 경험은 윤석열 후보가 가장 많고 윤석열 후보가 가장 잘한다라고 하는 평가들이죠. 윤석열 후보가 여기에 대해서 질문을 받자 구체적인 수사 기법에 대해서는 뭐 말할 장소는 아니지만 이 말은 했죠. 이 지금 자금 흐름에 대해서 경찰이 수사하고 있다는데 저런 식의 수사는 증거인멸만 도울 뿐이다. 그래서 다시 되짚어 보면 조국 수사 때 조국의 가족들의 각종 비리는 그 비리의 내용은 권력형 비리는 아닙니다. 그런데 그걸 덮으려고 하는 과정이 권력형이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조국이 누가 봐도 문재인 정권의 뭐 실력자 중에 실력자지 않습니까? 그런 조국이 법무부 장관으로 나서면서 덮으려고 했던 것 아닙니까? 그런 상황에서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전광석화와 같이 그 조국에 대한 수사를 완벽하게 해냄으로써 조국과 조국 가족의 비리가 모두 드러났던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윤석열 후보가 토론회에서 잠깐 비치기도 했습니다. 윤석열 후보 측에서는 지금 공개적인 일정이 당분간 거의 없습니다. 지금 내부적인 캠프 정비, 또 토론회 준비, 또 대선 전략을 수정하는 것에 지금 골몰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번을 계기로 캠프 내부의 문제라든가 토론회 대응이라든가 또 전체 대선 전략을 확실하게 손보는 작업을 마무리하는 것이 옳다 이렇게 보입니다. 어쨌든 야당으로서도 계산해야 될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일단 겉으로는 특검과 국정조사를 내걸어 놓고 있지만 특검과 국정조사가 민주당의 당 내부의 움직임에 따라서
이게 가능할 수도 있고 불가능할 수도 있는데 일단은 어렵다라는 쪽으로 봐야 할 것입니다.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는 이재명이 앞으로도 계속 압도적인 1위로 갈수 있느냐 하는 부분을 지켜봐야 되는 대목이고, 이재명이 어쨌든 이 대장동 의혹으로 인해서 문재인 정권 핵심부의 뒷덜미를 잡혔다. 이재명이 앞으로 대선 전국에서 만약 민주당 후보가 된다 하더라도 문재인 정권의 차별화를 시도할 수 없을 것이다. 겉으로는 차별화를 시도해도 속으로는 문재인 정권에 포위될 것이다 라고 하는 부분을 계산해야 합니다. 또 이낙연 후보가 과연 역전해낼 수 있을 것인가 라는 부분도 봐야 하고, 일단 특검으로 못 간다고 보면 검찰과 경찰이 수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 수사 기간을 조정하든지 그 수사 내용 모두에 대해서 민주당이나 문재인 정권 지도부만이 쥐고 이 대선 전국에서 그걸 활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점에서 야당으로서는 그 부분을 계산하지 않을 수 없는 대목입니다. 여기에서 굉장히 복잡해지는, 한 단계 더 나아가면 이 역선택이 그동안 문제가 돼서 이제 홍준표 후보 같은 경우에는 역선택의 의혹을 떨치기 위해서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공격의 칼날을 세우기도 하고, 또 조국 그 자녀의 입학 문제를 놓고 어제 고려대학을 가서 고려대학이 왜 빨리 입학 취소하지 않느냐, 민족 고대가 왜 이렇게 이런 부분을 지지부진하냐라고 호통을 치기도 했습니다. 문재인 정권이 이 이재명 게이트를 놓고 여기에서 나오는 검찰과 경찰 수사를 갖고 이재명과 어떤 형태로든지 딜을 할 수가 있고, 거기에 또 야당 일부가 맞장구를 칠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윤석열 후보가 내부 정비 부분에 있어서 지금 이재명 게이트에 대처하는 부분이 조금 소홀하다. 왜냐하면 이런 권력형 비리에 대해서 가장 많이 알고 있는 윤석열 후보가 왜좀 소극적이냐 하는 부분이 있는데, 빨리 내부 정비가 끝나는 대로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대처할 필요가 있다. 이재명 게이트를 어떻게 활용하는가에 따라서 정권 교체의 가능성이 굉장히 커질 수 있다라는 점은 일단 인정이 되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도사리고 있는 수많은, 아직도 권력을 쥐고 있는, 살아있는 권력은 문재인 정권입니다. 문재인 정권은 권력을 쥐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많은 작전을 펼칠 수 있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많은 패를 가질 수 있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여의도에는 며칠 전부터 이재명 X파일이라고 하는 책자가 돌고 있습니다. 이재명에 관련된 많은 의혹들이 그책 속에 있습니다. 이낙연 캠프의 움직임도 심상치 않다. 문재인 정권이 이재명 게이트를 계기로 이재명을 버리느냐, 아니면 이걸 무기로 이재명을 활용하느냐, 여러 가지 계산들이 가능할 수 있다. 오늘과 내일 호남의 경선 결과가 발표되는 것도 중요한 변수가 될수 있다. 이런 점을 유심히 지켜봐야 할 대목인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